여러분도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안녕하셨습니까? 3988님, 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햇번 구천, 햇번님께서 네, 바로 별풍선 50개를 또 쏘아주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방금 연결되신 분은,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네, 바로 김연자의 10분 내로를 작사하신 우리 이병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저녁은 잡수셨습니까? 네. 네, 또 한 분 심사위원님 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네, 바로, 네. 그 김시원입니다. 아, 제가 잠깐만요. 저 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예. 네.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그래서 네. 네. 거기다 또 휘뚜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네. 하춘아 그리고 이호섭의 휘뚜루 마뚜루를 네. 작사하시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길 춘하를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작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작곡도 이렇게 또 발표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김시원 작사가님 작곡가님인데 무섭습니다. 네. 자, 우리 김시원 선생님께서는 네. 오늘 뭘 드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네 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네, 노래를 경연을 네. 할 때는 어떻게 노래 부르는 것이 좋은지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오늘 정말 특히 코로나19로 네. 모두가 지치고 이런 힘겨운 그런 봄날 보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네. 예. 정말 그 준비하신 노래들을 특히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불러주시면 네. 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아, 네.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패자 부활전이잖아요. 네. 예, 한 번쯤 또 요 노래자랑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아마 요령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오늘 보면 네 분 보면은 선곡이 상당히 또 보통 내공이 없어 내공 갖고는 하기 어려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 동두천에 사는 박기백입니다. 오호, 아, 네, 기백이께 아주 당당한 목소리를 가지신 박기백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박기백님 오늘은 어떤 노래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오백년을 하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네, 그러게요. 오늘 따 이제 선곡을 또 바꾸셔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시네요. 예. 이 노래로 바꾸신 이유는? 한번 크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려고. 좋습니다.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전번에 네. 원점이 뭔가 요 양이 안 차신 거야 이게 지금. 그래요.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사실 네. 이게 굉장히 그 난이도가 정말 높은 노래거든요. 네. 자, 키는 그러면은 A 마이너로 해드리면 될까, 뭘로 하면 될까요? 아, 그냥 저 원키가 아닙니까? 원키인 것 같은데. 아, 원키로 해드릴까요? 네, 저 이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 마이너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갈게요. 제가 시작으로 출발해 주세요. 네. 시작!
애정을 주고 원망한 거니 눈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한오백년 다녔는데 왠더와요 청춘의 짓밟힌 애끓는 사람 한님의 지금 호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절창인데 특히 네. 네. 자 우리 박희백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속 시원하게 좀 하신 것 같습니까? 네, 속 시원하게 했습니다. 아 목소리에서 속 시원함이 느껴지시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십니까? 아 좋은 결과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에 하나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오늘 이 속 시원한 거 하나라도 그래도 만족하십니까? 예예 예. 오늘 아주 속 시원하고 되든 안 되든 속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려고 불렀습니다. 여한이 없이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가슴을 후비파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뭔가 미련이 남고 하면은 이게 네, 그 뒤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네. 잠자다가도 훅 깨고.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에 사는 허정현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우리 만났었는데 또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 목소리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미하여, 자, 오늘 준비하신 네. 노래가 어떻게 되시죠? 네, 살아있는 가로수 한번 아, 허정현 살아있는데, 그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가로수, 이거 참 정말 가사가 좋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인생을 네. 살다 보면은 이제 60, 70이 되어가지고 스스로가 아이고, 나도 이제 청춘이 다 갔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노래 가사는 네. 오히려 그때 네, 고목에 꽃이 피고 하듯이 살아있는 가라수에는 꽃이 핀다.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온다. 이런 희망적인 그런 가사를 가사가 갖고 되게 있거든요. 이미 메시지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불렀던 네. 노래인데.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이제 네,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지쳤고 땀방울에 눈물 적신 인생의 영로 지금은 황홀길을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바로 네. 와, 가면 네. 우리 허쟁이님. 네. 네. 사실 이 키가 다른 분들보다 한 키가 좀 높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올라갈까 싶었는데 네. 아주 그냥 반봉듯이 올라가시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그냥 확 하셨어요. 예, 네. 제 그 처음에 키를 낮게 잡아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네, 요 앞부분만 다시 듣게 네. 첫 시작하는 부분만 다시 시작해 볼게요. 찬바람사 시작. 부산 나야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아까 키가 낮았었던 거거든요. 자 방금 이거는 우리 심사위원 두 분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네. 여기까지 재생을 해드린 겁니다.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부산 나야나님 별풍선 10개 저희가 말씀 네,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그쪽은 아유, 다행입니다. 그쪽은 네네. 어떻습니까? 거긴 어떠세요? 조금 두툼해졌어요 이쪽에도. 아 네,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쪽에도 조금 예. 네 죄송한데 네네. 거기가 어디죠? 아직 못 들어가지고요. 아 여기요? 네 여기 통영. 아, 통영. 어, 통영에 계시는 우리 봉순 네네. 씨. 그렇죠. 본인 소개. 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아, 통영에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바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꿀빵 말씀하신 분이시죠? 꿀빵 정말 진짜. 아, 통영 네. 꿀빵 맛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 네. 네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아, 오늘은 주영이. 네. 네. 노래 정말 좋았네요. 정말 좋았네. 노래 기대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네, 자꾸 인사하려고 그러세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불타던 여기만 맞춰볼게요. 자, 시작. 네. 불타던 그 가슴에. 예, 요 정도 네. 어떻습니까? 키가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길어. 자,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은 네. 이제 출발하고요. 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만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알아도 되는 것인데, 아,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 곽봉순 씨, 그 살아있는 목소리가 딱 돼요. 네, 노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봉순 씨, 제가 네, 통영 지날 때 되면 그 꿀떡 먹으러 갈게요. 네, 꿀빵 꼭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입니다 박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예쁜 목소리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렇죠. 예, 창원에 살고 있는 서예림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그 민요를 참 굉장히 예쁘게 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떤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예. 저 김세르나 씨의 집세기 신고 왔네. 아, 역시 집세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를 맞춰볼 텐데요. 네. 시작하면 이제 출발합니다. 네. 따로나 자기 보면 눈물이지 여보 결혼을 떠보면 설마한데 이유란가 기왕에 만났으니 네. 오, 자, 그런데 지금도 노래를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에서 핸드폰을 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자기 맞으면 염불이지 여기서부터 한번 더 무반주를 해볼게요. 자, 자기 맞으면 시작. 자기 맞으면 영분이지 영원히 버티다 보면 쓸만한데 잊으란다 기왕에 만났으니 네. 자, 네. 지금 뭐냐면은 우리 오디오 소리가 네, 명쾌하게 이제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 하면은 이제 우리 그렇죠, 이병원 선생님하고 김시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좀 반주를 싹 줄였으니까 목소리만 네. 이제 잘 들렸으니까 그렇죠. 네, 심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유 오늘 네, 목소리가 지금 감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정 고투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쁜 소리를 잘 노래로 잘 해주셨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네, 이제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아, 이병호입니다. 네. 네. 아이고, 세상에. 네. 두 분 심사위원 오늘도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죠? 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시원 심사위원께서는? 아우 오늘 폐하 부활전이라고 하기엔 실력들이 예. 너무 출중하셔가지고요. 누가 이건 뭐 폐자 부활전이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고민을 아우, 많이 하셨는지. 어떻게... 네, 폐자 부활전을 네, 폐하 고민... 부활전이라고 또 하시고. 네. 네. 자 말씀해 주시죠. 아, 너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너무들 잘 불러주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네. 자 그래도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전번에 우리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네. 이 뭐 월 장원전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오늘이 오히려 기말 장원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맞아요. 정도로 진짜 너무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네. 다들 강력한 네, 저는... 노래들 준비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맞습니다. 이제 우리 진출은 이제 어떤 분이 하게 되는지 어떤 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병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이병호 선생님. 네. 자,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두 분만 뽑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냉정해야 합니다. 약간 애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참 힘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죽하겠습니까. 큰일이네. 네, 큰일입니다. 네. 네. 예, 저도 또 김희선 선생님도 약간의 또 의견 차이도 또 조금은 있었고 했는데 예, 예. 아, 이게 이 네 분 중에 두 분 뽑는다는 거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네. 발표. 네. 자, 첫 번째 기장원전 올라가신 분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네.